여기 바베큐 광장은 고기만 굽는 곳이 아닙니다. 아니, 솔직히 고기만 먹으면 지겹잖아요. 고기긴 고기죠? 닭이. 고기긴 고기이기 때문에. 근데 치킨이랑 좀 이렇게 굽는 고기랑 또 다르지 않겠어요? 이제 닭 강정에, 아,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. 요거 하러 가실까요? 닭 강정에? 고고고! 여기 광장 호프에 들어왔는데, 아, 진짜 대박. 난 이런 거 난 너무 탐나는. 잠깐만.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보이시나요? 진짜 이만해요. 잔이, 아, 내 얼굴이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. 진짜. 와, 이게 600이라는데, 600ml라는데, 와, 나 지금 손이.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. 맥주를 빨리 마셔가지고, 맥주를 줄여야 돼. 와, 근데 전 닭강정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, 여기 닭강정 좀 특이한 것 같아. 보이시나요? 땅콩과, 땅콩인가 마늘인가, 청양고추가 송송송송송송송. 와, 그거 되게 매워 보이는데? 한번 먹어볼까요? 나 그래도 난 닭다리 먹을래. 위에 뿌려졌던 게 땅콩. 땅콩은 청양고추. 나 이거 침 새는 거 아니에요? 매워서. 매워서 침 새는 거 같은데. 아니, 이게 땅콩이랑 청양고추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땅콩이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아주 쬐끔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. 맛있어. 나 이거 왜 만드는 줄 알았어. 이렇게 맵게 만들어서 맥주 많이 먹게 하려고. 또 한 잔 해야죠. 또 운동해. 평상시에 소주를 좋아하는 편이에요? 맥주를 좋아하는 편이에요? 소맥을 좋아합니다. 술은 섞어야 제 맛이죠. 진정한 맛이 어우러질 때, 그때가 섞을 때 아닌가. 500 금방 마신 편인데 얘는 안 주는 것 같아. 건장하신 남성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호가든 600. 근데 이 잔 진짜 탐난다. 근데 매운데 약간 계속 땡기는 맛? 근데 맛있는 매운 거 있잖아요. 이게 막 속이 쓰리면서 막 그 캡사이신 그런 매운 게 아니라, 이거는 맛있는 매운맛인데 매워요. 곧 조금 있으면 눈 밑에 땀날 수도 있습니다. 너무 토핑이 많아서. 청양고추와 땅콩이죠. 괜찮아요. 이렇게 맛있네요. 양념치킨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달달한데 매콤하고 땅콩이랑 딱 어우러진 게. 그럼 원래 이렇게 양념 안 돼 있는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는 편이에요? 프라이드 아니면은 배에 밥 들은 거, 찹쌀 들은 거, 그거 좋아하거든요. 나 콧물 나는 거 맞죠? 네. 맛있어요. 그럼
것처럼 걸고